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송은 1월 초에서 중순 넘어갈 때 방송이 되겠지만 오늘은 2일입니다. 그렇죠. 2020년 첫 촬영. 첫 촬영입니다. 네, 첫 촬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건강하시고 돈도 네. 많이 버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2020년 저희가 처음으로 만나보는 기어는 저희한테도 꽤 의미 있는 브랜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서 제작이 되는 미스터 모토 트레몰로 앤 리버브 페달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죠. 트레몰로랑 리버브가 일체형입니다. 맞습니다. 그 앰프 거기 이제 팬더 앰프 예전에 달려온 거에서 아마 영감을 얻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풍성한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갖춘 매우 음악적인 트레몰로 페달인 미스터 모토 트레몰로 앤 리버브는 트레몰로와 리버브를 독립적으로 또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네. 페달입니다. 매우 미묘한 떨림부터 고르지 않은 리듬 펄스 사운드를 제공하는 트레몰로와 기존의 스프링 리버브 제품 등에서 보여주었던 깊이 있고 풍성한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들려주며 매우 간단한 컨트롤 방식을 가지고 있어 무대 위에서도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설정이든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제공하며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기존 페달들과 같이 컴팩트한 사이즈로 출시되어 연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페달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시고요. 네. 사운드를 한번 많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뎁스 트레몰로의 위상 변화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스피드 트레몰로 위상 변화의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웨이브가 있는데요. 트레몰로 위상 변화 쉐입을 조절을 합니다. 버브, 리버브 양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도 쓸 수 있고 함께 쓸 수도 있다. 어떻게 독립적으로 쓰느냐? 이 리버브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리버브가 발생을 하는데 마이너스로 끝까지 가게 되면 트레몰로만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는 거고요. 뎁스와 스피드를 아예 내려버릴 경우 이럴 때는 리버브만 또 독립적으로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노브가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일단은 위상계 트레몰로 계열 먼저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네. 하게 떨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뎁스를 좀 더 주고 스피드를 좀 더 줘볼게요. 네.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러네요. 자, 쉐입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 좋습니다. 되게 정말 고급스럽게 그렇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소리가 진짜 따뜻하네요. 자, 일단은 같이 들어보기 전에 리버브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리버브를 한 요 정도.
진짜 좋다. 오, 그렇습니다. 제이로케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제이로케 잘 만들어요. 자, 리버브를 좀 과하게 한번. 네. 진짜 좋아요.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개를 섞어서 다 노브로 12시에다 둬볼게요. 네. 트레몰로랑 리버브가 합쳐진 사운드입니다. 좋습니다. 잘 만들어요, 확실히. 진짜 잘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사운드만 더 들어볼게요. 리버브를 좀 많이 걸고요. 다 과하게 걸어보죠. 과하게 뭐. 걸어볼까요? 네, 네, 이렇게 스피드랑 뎁스까지도 꺾어서. 어. 좋습니다. 2020년 물론 방송은 첫 방송은 아니겠지만은 그렇죠? 첫 기어로서 그렇습니다. 전혀 손색이 없는 높은 완성도를 가진 이펙터였다. 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평소에 이제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 이 자신이 앰프를 들고 다니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연장이라든지 녹음실 갔을 때 이 스프링 사운드를 스프링 리버브 사운드를 자기는 가지고 싶다 연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이 따로 스프링 리버브만 제공하는 이펙터를 구입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트레몰로라는 또 기능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이제 유니크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연출이 되고 있고 굉장히 사이즈도 작고 맞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춘 그런 페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제이로켓 오디오 저희가 잠깐 잊고 있었었는데 맞아요. 역시 강자는 강자입니다. 정말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제이로켓만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좋은 이펙터가 빛을 보지 못할까. 정말 칠 때마다 늘 놀라는 네. 회사인데 좀 더 올해는 또 제이로켓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탐구하고 좀 더 여러분들께 알려줄 수 있는 한 해가 네. 되면 좋겠다는 네,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침 잘 된 게 저희가 이제 쭉 이 이후로도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의 이펙터들을 많이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 리뷰를 준비하면서 기존의 제이로켓 오디오랑은 조금은 네. 다른 느낌의 이펙터들이 많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총 씨 먼저 미스터 모토 트레몰로 리버브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릴게요. 주머니 속에 들고 다니는 팬더 모듈 공간계 이렇게 드릴게요. 그 팬더 앰프를 구매하시면은 보통 모듈레이션이랑
리버브는 같이 됩니다. 근데 이제 형님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정말 이 작은 포켓 안에 넣을 사이즈에 담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이 빈티지스러운 멋과 그 따뜻한 사운드를 재현할 수 있는 정말 궁극의 앰프 공간계형 페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앰프의 그 비브라토와 그러니까 트레몰로와 리버브 채널만 쏙 빼서 그러니까요. 컴팩트하게 만들어낸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이로켓 오디오 시작이 좋다 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제품들을 뒤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이제 영상을 한 6편 정도를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이로켓 오디오의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다른 이펙터들도 많이 기대하게 만들었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진짜 잘 만들었어요. 시작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 무엇보다 이 컴팩트한 사이즈,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 버즈비 사이트는 오픈이 안 됐는데 네. 이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에 올라와 있는 가격을 봤을 때 $199.99 정도 하니까 이 많이 비싼 페달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이런 사운드를 위시했던 연주자들한테는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제이로켓 오디오 디자인스 이펙터들을 많이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